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버지와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두 명 모두 매우 야윈 상태였습니다. 이심철 기자입니다. 경북 구미의 한 원룸입니다. 경찰은 지난 3일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. 경찰은 28살 A씨와 생후 16개월 아이가 이곳에서 함께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아버지 A씨와 생후 16개월 된 아들은 이곳 원룸에서 반듯하게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부검 결과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부자가 숨진 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발견 당시 이들은 매우 야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. 집 안에는 음식을 조리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A씨는 16개월 된 아들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지난해 설 이후로 부모와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이웃과의 교류도 없이 혼자 살아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기도 그러면 한 번은 보시겠어요?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28살 B씨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경찰은 시신에서 나온 액체의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